지난 27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 탐색 투어인 우리구청 탐방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6일 주민의 우수 제안을 채택하는 2024년 제1차 제안심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민선 8기 2주년을 맞이해 경향신문과 구정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26일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효사랑 예술단의 창단식이 열려 화려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운동선수, 과학자, 의사, 유튜버 등 어린이들은 많은 장래의 희망을 갖고 있죠. 이런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 우리구청 탐방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마포방송인 마포TV를 방문해 방송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마포구청에서 관내 초등학생 대상 진로직업 탐색 투어 우리구청 탐방이 진행됐습니다. 서강초등학교, 염리초등학교, 하늘초등학교 2에서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구청 탐방은 기관 소개 및 구청장과의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행사 안내와 마포방송, 마포TV 방문 체험도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재해방재센터, 민원여건과, 투명 페트병 분쇄기, 보건소, CCTV 관제센터 등을 방문하며 여러 경험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마포TV 방문 체험에서는 스튜디오 촬영 체험, 생방송 송출 체험, 방송 장비 관람, 질의응답 등 다양한 방송 경험이 이뤄졌습니다. 27일 진행된 진로직업 탐색 투어를 통해 꿈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길 바랍니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건 누구보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겠죠. 그래서 마포구는 2024 제1차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주민과 지역 공무원의 제안 중 우수한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6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제안심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열린 제안심사위원회는 위원 10명의 심사를 통해 국민신문고 7건, 세월혁신제안 3건 중 우수제안을 채택하고 포상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 119건의 제안 중 제안심사실무위원회가 결정한 제안 총 10건이 상정됐습니다. 또 제안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위촉 인원은 총 5명으로 임기 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임 가능합니다. 이날 열린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더욱 원활한 소통이 진행됐길 기대합니다. 마포구 민선 8기를 맞이해 경향신문이 박강수 마포구청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레드로드 R1에 위치한 소각 재료 가게를 확인하고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에서 구정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는데요. 지난 2년간 마포구의 변화를 되짚어보고 다양한 정책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6일 경향신문이 박강수 마포구청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이해 구정 비전과 주요 계획 등 마포구에 대한 다방면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먼저 레드로드 발전소와 R1에 위치한 소각 제로 가게 현장을 확인하고 소각장 추가 건립에 대한 의견과 마포구의 관련 정책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로 이동해 본격적인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2년간 마포구에 나타났던 변화를 되짚어보고 레드로드와 하늘길 등 특화거리, 효도밥상 등 어르신 복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의 소식을 매체에 전할 자리가 계속해서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26일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효사랑 예술단의 창단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창단식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효와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자 했는데요. 창단식에는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석해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6일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효사랑 예술단의 창단식이 열렸습니다. 사회적 효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효사랑 예술단의 단장은 박정수 마포문화원 부원장이 맡았으며
단원으로는 가수 김용만과 김선심, 박소연, 소리나 등이 참여했습니다. 식전 행사에서는 색소폰 연주와 품바 공연이 펼쳐졌고 1부에서는 개회 선언과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2부에서는 효사랑 예술단의 단원들이 관내 어르신 80여 명을 초청해 효도밥상 조제곡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창단식을 시작으로 효사랑 예술단이 펼칠 활동을 기대합니다. 달 뒷면에 대한 가설들은 셀 수 없이 많았는데요.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달 뒷면의 표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중국 국가우주국 CNSA에 따르면 창어 6호가 낙하산을 펼친 채 네이멍구 쓰지왕기 공원에 안착했다고 밝혔는데요. 드디어 달 뒷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이세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